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의 호위함이 새롭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11년 전 피격된 천안함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수호하는 최신의 호위함으로 부활했다는 소식인데요. 군당국에 따르면 최신 해군은 울산에서 천안함으로 명명된 신형 대구급 호위함 7번함의 진수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급 호위함은 대공, 대함, 대잠수함 작전은 물론 대지상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막강한 화력을 갖춘 2,800톤급의 호위함입니다. 주요 무장으로는 5인치 및 20mm 함포, 대함 유도탄, 한국형 수직 발사체으로 발사하는 전술 함대지 유도탄, 장거리 대잠 유도탄,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등이 탑재됐습니다. 대구급 호위함은 30년 넘게 운용된 구형 1,500톤급 호위함과 초기함을 대체할 해역함대의 주력 함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번함인 대구함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FFX 배치2 사업의 일환인데요. FFX2 함정의 경우 총 8척이 운용될 예정으로 지역명을 따서 한 명을 짓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7번함도 천안함이란 명칭이 붙은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잇따라 대구급 호위함이 진수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잠수함 탐지, 공격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2,800톤급 최신의 전투함 포항함이 진수됐습니다. 그런데 포항함은 이전에도 사용된 함명으로 이번에 대구급 6번함으로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지난 1982년 국내에서 건조된 과거 포항함은 1984년 해군에 인도된 후 영해 수호에서 활약하다 2009년에 퇴역했었습니다. 당시 포항함은 76mm 함포, 30mm 기관포, 대한미사일 등을 탑재한 1000톤급 초계함으로 북한 무장선박 격침, 연합훈련, 어로보호작전 등 25년간 영해 수호 임무를 수행했었습니다. 12년 만에 부활하게 된 포항함은 앞으로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2023년 초 해군에 인도된 뒤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요. 강화된 대잠 능력으로 해역함대 주력 전투함으로 활약하게 될 전망입니다. 포항함과 천안함 등 이처럼 강력해진 능력을 보면 이제 호위함과 구축함의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의 영해 수호를 담당하고 있는 호위함은 현재 단계별 업그레이드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한국의 호위함들을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한국의 차기 호위함 FFX 사업과 중국이 한국 호위함의 어떤 부분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1월에는 차기 호위함 FFX 배치2 2번함인 경남함이 취역했었습니다. 뒤이어 5월에는 대전함이 진수됐는데요. 지난 8월에는 차기 호위함 배치4 사업에 대한 사업비 3조 5천억 원 투입이 결정됐습니다. 이처럼 차기 호위함 사업은 노후된 호위함과 초기함을 대체하고 전력 강화를 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 대한민국의 차기 호위함 사업으로는 1970년에서 1990년까지 울산급 호위함 9척이 건조되고 배치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해급 초계함, 포항급 초계함 28척까지 합쳐 북방 한계선을 수호하는 연안작전의 핵심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그런데 북한의 계속되는 해상 도발과 취약한 대잠, 대공 능력, 노후된 기존 함정들 대체 수요가 생기면서 업그레이드된 해상 전력에 대한 수요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998년대 말 FFX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FFX 사업에 따라 지난 2006년에서 2016년까지 차기 호위함 배치 1, 인천급 호위함 6척 모두 전력화를 완료한 상태로 FFX2인 대구급 호위함 8척도 앞으로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FFX3는 호위함 6척, FFX4 호위함 6척 등 총 26척의 호위함이 우리 해군의 밑바탕이 될 예정인데요. 단계별 자주국방을 위해 시작된 차기 호위함 사업은 연안 방어와 대공 탐지 능력을 골고루 갖췄기 때문에 숫자가 높아질수록 전투력이 강해지고 국산화 비율 또한 높아집니다. 배치 1부터 배치 4까지 갈수록 점점 더 팔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고 성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진수직을 마친 대구급 호위함의 경우 잠수함을 잡을 정도의 전투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함의 경우 롤스로이스 가스터빈 엔진과 MTU 디젤 발전기를 사용해 얻은 전기 모터를 돌려 추진력을 얻는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이 적용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5인치 함포와 함께 해성 함대함 미사일, CIWS 팰렁스, 청상어 경어뢰까지 탑재했고 전방 갑판에는 16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한국형 수직 발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공 대함 유도탄 방어 미사일이나 홍상어 장거리 대잠어뢰, 전술 함대지 유도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으며 헬기 한 대와 고속단정 두 대도 실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포항함이 과거 호위함, 초계함과 다른 점은
해상과 공중, 수중으로부터의 모든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포항함은 탐지거리 250km인 3D 레이더와 적외선 전자광학 탐지 장비, 선체 고정식 음향 탐지기와 예인 음향 탐지기를 갖춰 적의 기습 공격에 당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호위함의 업그레이드된 성능에 동남아에서 구매하겠다고 난리가 났는데요. 특히 필리핀에서 한국의 호위함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국 호위함으로 중국을 때려잡겠다고 벌써부터 관심이 지대한 상황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은 중국과의 해상 영유권 분쟁으로 활약할 해 공군 전력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주력이거나 주력이 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현재 필리핀 해군이 그레고리오 델 필라급으로 명명해 세 척을 운용하고 있는 3000톤급 호위함은 우리나라 한화 시스템이 개량을 통해 호위함으로 탈바꿈시킨 군함입니다. 또 델 필라급 다음으로 강력한 전투함인 콘라도 얌급은 포항급 초계함인 충주함이 공유된 것으로 핵심 연안 초계 전력으로 활약 중인 보니 세라노급 고속정도 참수리급 고속정을 넘겨받는 것입니다. 현재 필리핀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무기도 현대중공업이 필리핀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 호세 리잘급입니다. 이는 외국산 퇴역 전투함만 사용하던 필리핀군이 처음으로 보유하게 된 미사일 호위함으로 필리핀이 주문한 외국산 무기 중 최고가를 자랑하지만 한국산 무기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공식 취역한 호세 리잘의 첫 번째 임무는 민팩 훈련에 필리핀 해군의 얼굴로 참가하는 거였는데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엄지손가락도 치켜세우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실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한국이 만든 군함이 넘버원이라며 호세 리잘을 민팩 훈련에 파견해 필리핀 해군을 대표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선체뿐만 아니라 전투체계까지 필리핀 정부에서 인정받으면서 한국 방위산업계가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음을 입증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도 최신형 울산급 배치3를 두고 아시아 최강의 호위함이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중국 군사전문 매체 진화 밀리터리는 동아시아 최강의 호위함이 나타났다며 울산급 배치3 호위함이 아시아 최강의 호위함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울산급 배치3 호위함은 한국 해군이 도입하는 3,500톤급 신형 호위함 6척 건조사업 중 첫 번째 함정으로 길이 129m, 너비 15m, 무게 3,500톤의 대형 몸체를 자랑합니다. 진화 밀리터리는 한국 최신형 호위함이 세계를 선도하는 레이더 기술을 탑재했다며 3차원 위상배열 레이더에 S밴드와 X밴드를 통합한 개념은 미국도 실용화하지 못한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실제로 울산급 배치3 호위함은 360도 전방위 탐지와 추적 대응이 가능한 사명 고정형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해 대공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한국 호위함의 스펙에 중국이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강력한 호위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허리 역할을 하는 호위함이 한층 더 강력한 성능의 울산급 배치4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우리 군은 울산급 호위함을 완전히 대체할 신형 호위함을 오는 2032년까지 3조 5,10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급 배치4 사업은 1980년대부터 40년 동안 사용해온 울산급 호위함을 대체하는 4단계 사업의 마지막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더 강력한 대공 탐지 능력과 생존성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함대 규모와 역량을 늘려나가며 해상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바다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의 터전, 그리고 소중한 자산이자 희망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해상 주도권을 놓고 각국이 해양 증강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해양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력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도 전력 증강에 올인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차기 호위함 사업이 마무리된다면 한국은 동아시아 해양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